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 연구소 성명. 대륙간 캔더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번 수소탄 시험은 대륙간 탄도로켓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에 새로 연구 도입한 위력 조정 기술과 내부 구조 설계 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 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시험 측정 결과 총폭발 위력과 분열대 융합 위력기를 비롯한 핵 전투부의 위력 지표들과 2단 열핵 무기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하였으며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 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었지만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루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시험을 통하여 수소탄 1차계 압축 기술과 분열 연쇄 반응 시발 조정 기술의 정밀성을 재확인하였으며 1차계와 2차계의 핵물질 이용률이 설계 반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다시금 실증되었다. 수소탄 2차계의 핵 융합 위력을 높이는 데서 핵심 기술인 핵 장약에 대한 대칭 압축과 분열 기폭 및 고온 핵 융합 점화, 뒤이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분열 융합 반응들 사이의 호상 강화 과정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우리가 수소탄 제작에 이용한 1차계와 2차계의 지향성 결합 구조와 다층 복사 내포 구조 설계가 매우 정확하며 경량화된 열 복사 차폐 재료와 중성자 차폐 재료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1차계와 2차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적 과정들에 대한 우리식의 해석 방법과 계산 프로그램들이 높은 수준에 있으며 2차계의 핵장약 구조 등 주체식으로 설계한 핵전투부로서의 수소탄의 공학 구조가 믿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시험에서는 또한 핵탄두 폭발 시험과 각종 탄도로켓 시험 발사들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밀집 배치형 핵폭발 조정 체계의 믿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 뿐 아니라 핵전투부의 동작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 핵시험장에 우리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어 왔다.